녹화하는 날 결혼을 해서 사실 네. 저희도 다 못 갔잖아요. 네, 못 가봤어요. 아, 그래서 나오신 거예요? 아니요. 이게 아니라 예, 예. 아니, 이미 거둘 것도 없고 다 봉투를 보내주셔가지고 너무. 아, 신동엽 씨가 보냈어요? 네. 그것만 알려줘요. 제가 많이 했어요? 신동엽 씨가 많이 했어요? 궁금하지 않아요? 궁금하다. 아, 제가 그거를. 아니, 그래도 얼른 누가 그래도. 뭐, 그 제 입으로 어떻게. 선배, 전 얘기 안 했습니다. 아, 네, 근데 이용준 하면 허세잖아요. 허세. 아내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? 제발 그러지 말라고. 그 얘기는 해요. 예전부터 항상 저는 출퇴근 오토바이로 하니까 스쿠터가 하거든요. 그래가지고 스쿠터 타고 갈 때 저는 날씨 같은 거 잘 안 봐서 앞으로 나가면 비가 올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. 그래가지고 젖어가지고 다시 들어가고 그 지금 아내가 항상 제가 결과가 안 좋을 때면 결과가 많이 안 좋네 하면서 재밌게 잘 사시는 것 같아. 조우정 씨는 어때요, 조우정 씨는? 아, 제가 큰 고민이 있어서 안 그래도 오늘 여기 가지고 나왔는데 진짜 살이 쭉 빠졌어요. 왜 그래? 어? 빼셨어요? 뺐구나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고생해서 어? 아이고. 살이 12kg가 빠졌어요. 에? 아이고, 이게 뭐. 아무튼 방송용으로 잘 좀 포장해서 말씀드립니다. 아니. 새 신랑 어떻게 알아요? 무슨. 아니, 미스트는 지금 모르고 있잖아. 뭐, 내가 볼 때 데뷔한 이후 가장 크게 웃었어요, 혼자 보면. 정말? 근데 오늘 안녕하세요 나오면서 네. 또 안젤리나가 나온다고 하니까 네. 뭔가 특별한 요청을 했다고. 아니 제가 제 제작진한테. 오, 정말 인형 같다고 생각했는데 저랑 혹시 옆에 앉게 되나요? 제가 그것만 물어봤어요. 그래도 애 낳고 갔구나 이런 얘기는 좀 안 듣고 싶어서 조금 띄워달라고. 아니 그러면은 네. 그래갖고 잠깐 그래서 이영자 씨 옆에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? 안젤리나가 이 5개국어를 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. 그래. 한국어, 러시아어. 한국어, 러시아어, 이탈리아어, 아. 세르비아어, 영어. 세르비아. 영어. 이게 우리의 국어도 그렇지만 그 사투리를 배우려고 하지. 예. 사투리 너무 재밌어요. 이게 어디, 어디? 경상도. 어, 경상도? 아. 경상도. 아. 이렇게 오빠야, 아. 밥 먹나? 예술에 잘 있었나 그래. 가가. 신동엽 씨보다 잘하는데요? 나도.